해보는 광양 여고 짧게 내줍니다. 주장 관장을 달고 정다빈이 안쪽 찔러 줬습니다. 달려갑니다. 1대1 찬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 골! 초예영!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광양 여고 11분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조혜영 선수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번 대회 세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오른쪽 완벽하게 빈 공간 노려봤고 침투에 들어오는 조혜영의 움직임이 완벽했습니다. 광양여고가 이렇게 스코어 1대0을 만들면서 한 점차 리드. 자, 지금의 결과를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길게 갔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자, 박스 근처인데요. 나갔습니다. 안타까운 탄성을 내질렀던 한민서. 아, 지금은 골라인 거의 근처까지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이민주 선수의 터치로 수비가 됐고요. 소유해봅니다. 정다빈 오른쪽에 밀어줬습니다. 조혜영 파고듭니다. 조혜영 스프린트 보여줍니다. 슈팅! 골! 조혜영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스코어 3대0. 조혜영은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골,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아, 방금의 패스플레이도 좋았는데 사실 수비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공간을 포착해서 완벽하게 상대방의 골문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조혜영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또 한 번 가요. 조혜영. 조혜영 오른발 슈팅! 초혜영 해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4대0까지 금세 만들어졌습니다. 광양여고가 네 번째 골을 만들면서 조혜영 선수 이번 경기에서만 세 번의 골을 만들어냅니다. 오, 근데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모두